하루에 100번 정도는 하지 않을까. 어쩔 수 없는 식욕부양 같아요. 아이스크림을 계속 퍼도 손목이 꺾이지 않을 것 같은 느낌? 안녕하세요. 저는 일한 지는 지금 10년 정도 되었는데요. 저도 정확히 세어보진 않았는데 하루에 100번 정도는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. 저도 가끔 아플 때가 있고 아무래도 처음 일하는 친구들은 한 달 정도 되면은 슬슬 손목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. 아무래도 스쿠핑하는 자체가 손목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직업부양 같아요. 저도 파스도 붙이고 다른 손목 아대 같은 것도 구매해서 착용해보고 하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손 씻을 때 불편해서 금방 빼게 되더라고요. 착용해봤는데 아이스크림을 계속 퍼도 손목이 꺾이지 않을 것 같은 느낌? 다른 제품들과는 강도가 엄청 다르더라고요. 기존 보호대들은 그냥 짱짱한 아대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 제품은 슬리브 위에 단단한 스트랩으로 한 번 더 잡아주니까 늘어날 일도 없을 것 같고 더 강하게 잡아주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찍찍이로 되어 있어서 강도 조절도 할 수 있고 발스 코팅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일할 때 앉아줘서 좋은 것 같아요. 베라형 말고 에이더 버전으로도 출시가 된다고 하던데 주변에 손목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추천해드리고 싶어요.